금알이야? 금? 다 금인 것 같은데? 금으로 만든 세상 쓸모없는 고가 돈질 1위는 바로 황금 땡땡. 황금 땡땡? 감히 장담하는데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상 못 하실 거야. 뭐지? 황금 색종이? 색종이? 황금 휴지? 황금 과자? 이거를 살짝 얘기하자면 알약이야. 황금으로 알약. 만든 알약? 응. 그리고 내가 힌트를 하나 더 줄게. 화장실에서만 볼 수 있어. 황금 변기? 황금 변기? 황금 변비야. 황금 변비. 응? 아, 황금 변비야. 황금 변비면 맨날 황금만 먹고 살아야 되나? 그만하지 않을게. 네. 바로 보자고. 보기만 해도 휘황찬란한 이 황금색의 알약. 그 효과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화장실에서만 볼 수 있어. 바로 황금 덩을 낳게 해주는 거지. 진짜로. 진짜 왜 그래? 잠깐만, 진짜 황금 변? 오로지 색상을 위해 먹는 건가? 황금 변을 위해서. 그 얘기 알지? 황금알을 낳는 거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하지만 이건 황금 덩이야. 황금 똥을 낳는 사람. 너무 똥 같은 소리잖아요. 아, 황금 똥 나서 뭐 할 거야? 변 타올 것 같은데. 물 내리면 진짜 끝나잖아요. 그치. 진짜. 건강에 좋을 수 있지 않을까? 일 느낌인가? 황금 덩을 낳게 하는 거 외에 또 다른 효과가 있을까? 없을 것 같은데. 없어요. 없었어요? 아니 없어요. 아 있었는데? 아니 없어요 그냥. 캡슐 안에 금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황금 알약. 세상에. 2005년 뉴욕의 한 예술가가 이 약을 처음 만들었다는데 끊임없이 확장되는 명품 시장에 대해 불필요한 사치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황금 알약을 만들었다는 거야. 하나의 예술 활동이네. 알약은 2012년 한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캡슐 3개에 약 55만 원에 판매됐대. 그런데 비슷한 알약이 또 있다. 한 술 더 떠 색색의 똥을 싸게 해준다는 반짝이 알약이야. 와 대박이다. 저걸 왜? 이 반짝이 알약은 2014년에 판매되기 시작해서 심지어 반짝이요? 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는데 심지어 챌린지까지 했었대. 이거 어떻게 그럼 어떻게 인증을 해야 돼? 자기 똥 보여줘야겠지. 그러면 쌀때도 뭔가 신겼을 것 같아. 이쁘게 모양. 아니 브이로그 찍듯이 지금 신호가 왔고요. 자, 3분의 1쯤 나온 것 같은. 지금도 미국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데 최소 2달러에서 최대 24달러라고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찰나의 즐거움을 위해 계속 먹으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 자주 먹는 건 자제 요망 부탁드립니다. 아, 심지어 몸에 안 좋은. 그리고 화장실에서 휘황찬란한 빛을 더하는 물건이 하나 더 있어. 뭐지? 아까 맞췄어. 호주의 한 업체에서 제작한 황금 두루마리 휴지. 오 마이 갓. 화장실 많이 나오네. 눈이 멀 것 같은 광채, 왠지 한 칸만 써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강렬한 이 휴지는 순도 24K의 금박이 입혀져 있대. 어떻게, 뭘 어떻게, 뭐 어떻게 써. 가격은 한 롤에 약 18억 2천만 원. 휴지 한 롤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거지. 이건 좀 와, 약간 허무하다. 네, 허무해. 허무하다. 그 돈이면 일반 두루마리 휴지 360만 개를 살 수 있다는데 약 지구 두 바퀴 반을 감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. 세상에, 세상에. 어머. 이렇게 극악무도한 가격임에도 현재 품절 상태. 어머. 여기에 이 돈을 태워 세상 쓸모없는 고가 돈질 황금 똥을 낳는 황금 알약이 1위. 아.